새벽에 눈이 온다고 했다가 다 없어졌어요. 눈 안 와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다봉입니다. 저 캠핑장 도착했는데 이제 피칭 먼저 해주려고요. 저 오늘 차박할 건데 지금 생각보다 엄청 춥거든요. 또 오늘 난방기구도 딱 그 쬐끄만 거 하나밖에 없고 어떻게 할지 생각보다 추워가지고 걱정이 됩니다. 차 안에 빨리 세팅을 하고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저 머리통이 너무 추워요. 차에 뒀던 남편 패딩 그 모자 있어서 떼어버리고 안에 이거 어떻게 빼야 되나 지금? 가지고 왔는데 사용 안 할 것 같아요. 여기 약간 멘붕이야. 집에서 그냥 다 세팅하고 올까 봐요. 앞으로 늘 밖에 뭘 치고 여기서 잠만 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은 여기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다 할 건데 궁시렁. 여러분 여기 대충 정리하고 지금 들어왔거든요. 조금 멀리서 찍으려고 그랬더니 이쪽에 아직 햇빛이 너무 쬐가지고 좀 멀리서 찍으면 막 햇빛 때문에 막 안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.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고 아우 저 너무 머리통이 너무 춥고 차갑고 막 그래요 지금. 따뜻한 거 마시지 않으면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빨리 좀 따뜻하게 몸을 데피려고요. 이게 캠핑 오면 있잖아요 여러분, 몸의 신호를 잘 읽어보세요. 옛날에 만들어 놓은 우두인데 여간 좀 옆에 귀찮은 것이 아니네. 그래도 우두를 해놔야 이쁘니까 그죠? 네, 주전자. 오늘 주전자도 아침에 안 들고 온 거예요. 처음에 집에 가가지고 다시 가지고 내려왔잖아 출발하기 직전에. 지금 여기 안에 들어오면 괜찮아요. 안에는 여기 이것만 켜놓으면 안에 공기 훈훈한데 밖은 너무 춥다. 저 꼬리 텐트 가지고 왔거든요. 꼬리 텐트 칠까? 근데 그거 하면 좀 답답할 것 같아서 제가 안 했거든요. 합시다 합시다. 물 잠깐 이렇게 약한 불로 끓여놓고 여러분. 근데 제가 올 때부터 여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. 계속 두통인가 싶기도 하고 약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. 저 이게 제
헤드랜턴하고 그다음에 골제로랑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제 약간 비상약이거든요. 타이레놀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머리가 배 아플까봐 정로환 이거 꼭 가지고 다니고. 여러분 제 고프로가 완전 옛날 고프로거든요. 지금 팔이에요 팔. 약 먹으려고 하는데 하필 또 꺼져가지고. 나 근데 오늘 머리가 왜 이렇게 납작하지? 아무튼 저는 타이레놀을 하나 먹고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 이따가 만나요. 엄청 심하게 아픈 두통이 아니어서 저 조금만 쉬면은 금방 괜찮아질 것 같아요. 여러분 두통약 먹었더니 약간 이게 가시는 것 같기는 한데 좀 더 지켜봐야 돼요. 지금 어떨지. 저 원래 약간 오면 출출할 것 같아서 바로 배추 오리 찜 해서 먹으려고 했었거든요. 그거 한번 해보려고요. 배고파요 저. 일단 배추 여기다가 담아왔어요. 그래서 배추 여기 있고 이거 오리인데 이렇게 한 팩씩 포장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지난번에 남편이랑 같이 먹었었고 이제 한 팩 제가 남겨놨었거든요. 그거를 오늘 먹으려고 합니다. 이거 안에서는 좀 벗어버려도 될 것 같아요. 여기 안은 전기난로만 해놔도 차가 조금 해가지고 안 추워요. 그리고 꼬리 텐트 지금 해놨거든요. 그랬더니 괜찮습니다. 저거 안 해놨으면 좀 추웠을 것 같아요. 저 꼬리 텐트는 모양이 좀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즘에는 안 했었거든요 거의. 근데 확실히 기능은 좋네요. 우레탄 창 있는 거 있어가지고 좋아요. 화장실도 한번 갔다 왔으니까 편하게 요 안에서 복작복작 놀아볼게요. 아저씨 켜줘야 될 것 같아요. 켜줘야 되고요. 지금은 한 이 정도만 켜두고 이따가 조명을 조금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. 여기에 요 조명 있거든요. 이것도 제가 이름 붙여놨었거든요. 이게 이제 단체캠 가면 이거 같이 똑같은 거 쓰는 사람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는 그때 이름 붙여놨었어요. 위에다가 또 깔아줍니다. 오리를 또 깔아줘요. 배추는 숨이 금방 죽잖아요 여러분. 그래서 좀 넉넉히 해줘도 돼요. 다 넣어버릴래요. 짜잔. 기다려주면 됩니다. 요거를 여기다가 걸려고요. 이렇게 걸어놓으려고 합니다. 아 여러분 다 됐어요 다 됐어요. 따뜻한 그 따뜻하고 막 그런 냄새가 나. 이렇게 익은 배추하고 오리하고 같이 진짜 금방 돼요. 이거 한 5분? 10분? 10분 안 걸린 것 같은데.
없나? 그 간장에 유자하는 소스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이 소스를 가져오긴 했는데 요거를 약간만 넣어서 먹을게요. 완벽 완벽. 자, 소화제주. 지난 캠핑 때 구독자님이 주신 거예요. 시원해. 탄산 들어가니까 좋네. 집에서 할 때는 여기 국물에다가 약간 그 연두하고 좀 간을 넣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어요. 그냥 해봤어요. 근데도 맛있네요. 저 이번에 그 혼밥 시리즈 다이어트 시작한다고 영상을 막 찍었는데 지난번에 프리즘 방송 끝내고 제가 약간 너무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. 개인적으로 말을 너무 빨리 해버리고 막 긴장해가지고 그날 막걸리 먹고 실패했어요. 근데 다시 또 이어서 하면 되죠, 그죠? 아, 따뜻한 거 들어가니까 너무 좋다. 같은 공간이어도 왼쪽 오른쪽 한 번씩 제가 카메라를 바꿔가면서 위치를 바꿔가면서 찍고 있다고요.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더 잘 보여드릴 수 있을까? 어느 각도에 카메라를 매달아야 되나 지금 좀 고민이에요. 배고프기도 했는데 순삭입니다. 이거 뭐야? 티빙에서 하는 아일랜드, 저 그거 봤었거든요. 오늘 시즌 2 나온 날인데 이거 먹고 그거 보면서 약간 좀 쉬어야겠다. 나왔어 나왔어. 두 개나 나왔네. 저 우리 차은우 보면서 힐링할게요. 여러분, 저 지금 뭔가 너무 조명이 애매하게 밝나? 아, 맞다. 여기 있던 이 조명이 지금 꺼졌어요. 그렇지? 이렇게 줘야 되겠구나. 아이고야, 너무 밝나? 저 항상 조명이 진짜 고민인 것 같아요. 차 한 잔 마셔주려고 요거랑 진짜 향이 너무 상큼한데 이거? 이렇게 넣어가지고 마시려고요. 여러분, 저 옆에 잭리 있거든요. 제가 이번 주 라이브 쇼핑을 끝내고 원래 캠핑을 안 나오려고 했었어요. 잭니가 금, 토 캠핑 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갑자기 그 또 캠핑용품 판매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캠핑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. 낼름 따라왔어요. 하여튼 캠핑장을 예약을 해가지고 저는 지금 저 멀리서 지금 따로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.
요 통편육 반 틈을 주었어요. 하나 다 못 먹는다고. 그래서 저 이거 먹고 놀려고요. 아까 요거 남은 거 있어서 얘에다가 나 너무 쫀득이 뜯어먹듯이 먹나? 썰어볼까요? 맛있다. 요게 자석으로 딱 붙어가지고 이 테이블이 진짜 절대 안 움직이거든요. 잘 때도 편하고. 저는 이거 추가로 했었는데 잘한 것 같아요. 아주. 맥주. 뭐야? 지금 영어 사도야?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? 이상하다. 클렌징 티슈. 얼굴을 다 닦고 가서 따뜻한 물로 세수하고 로션만 바로 보면 됩니다. 얘네들도 다 얼어가지고. 아, 정말. 아파. 눈은 이렇게 지그시 눌러준 다음에 헤이 헤이 헤이. 여기가 아주 그냥 창고예요, 창고. 설거지 할 거 가지고 갔다 올게요. 아이고 아이고. 와이파이. 설거지 다 하고 왔고 머리는 요 바로 밑에서 자야죠. 베개 넣고 이렇게 침낭 갖고 자면 됩니다. 아주 굿모닝 여러분. 저 잘 자고 일어났어요. 아침에 지금 해가 떴는데 아직 엄청 이른 아침이거든요. 아 근데 새벽에 눈이 온다고 했다가 다 없어졌어요. 눈 안 와. 여러분 잠깐 누워 있으려고 했는데 또 막상 누우니까 잠이 안 와요. 그냥 깨어있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. 아, 안 됐다. 일단은 커피 한 잔. 깜짝이야. 아침 먹어야 될 게 조금 오래 끓여야 돼가지고 지금부터 끓여 놓으려고요. 돼지고기 그 다음에 김치랑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왔거든요. 요것만 끓여주면 돼요. 여기다가 끓여줄게요. 시에라 컵에다가 밥을 하려고 쌀도 씻어왔고 가지고 왔는데 가스버너가 지금 하나라 쬐끄만 거 버너를 하나 제가 더 가져온 것 같긴 한데
네, 이소가스. 이렇게 여기다가 밥을 할 거예요. 이것도 이거 빼고 이 쌀 씻어왔거든요. 요거를 그대로 넣어서 밥하면 됩니다. 불린 쌀이라 물 이렇게까지 필요 없는데. 아, 진짜. 아유, 엉망진창이야. 김치만 이렇게 김치하고 고기하고 돌돌돌 말으면 될 것 같아요. 그냥 그렇게 먹고 요거 밥도 다 됐습니다. 히히. 여러분, 영상을 지금 찍으려고 하니까 이쪽 벽에다가 먹을 때 찍는 게 불편하네요. 요 밖에다가 삼각대를 설치해야 잘 보이려나? 밥 먹기 힘든데. 밖에다가 삼각대를 설치하고 올게요. 여러분, 카메라 설치하고 왔어요. 이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잘 보이시려나? 어쩌려나? 제가 지금 설치한 카메라는 또 액정이 저게 안 보이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사실 저는 몰라요. 대충 맞춰놓고 지금 들어왔어. 김치도 엄청 부드럽게 찢어지고. 진짜 맛있어요. 아시나요, 여러분? 보이셔요? 이렇게 싸가지고. 김치가 대박 맛있어요. 아까 잠 온다 그랬는데 먹으니까 잠 다 깼어. 근데 또 모르지. 먹고 나면 졸릴지, 그죠?
차박은 정리가 금방이지만 지난번에는 정리하는 걸 아예 안 찍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다짐을 하고 왔어요. 찍어야지 이렇게. 그래서 별건 없지만 찍습니다. 이렇게 큰 가방 하나 두고 여기에 부엌용품은 다 넣거든요. 그 다음에 디팩 옆에다가 하나 놓고, 오, 비타민이랑 이런 거 가져왔었는데, 나 먹어야지, 이따가. 커피 한 잔을 마셔야겠습니다. 여기에다가 그냥 끓여가지고 커피를 마셔야 출발할 수가 있어요. 아니면 출발을 못해요. 저 약간 이거 차박할 때 조금 더 쾌적하게 하려면 위에 루프박스를 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거든요. 이제 난방기구 없어진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넓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불 부피도 크고 차가 조그마하다 보니까 스텔스로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좀 불편하거든요.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걸 어떻게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을지. 꼬리 텐트 없애버렸는데 약간 쌀랑해. 핸드크림 발랐는데도 금세 또 건조해져가지고 한 번 더 바를 거예요. 미쳤어 정말. 왔다 안 왔다 바람 불었다가 막 그랬다가 막 난리예요 지금. 요거 이제 물은 하나만 남았고 1리터 남았으니까 뭐 여기다가 따뜻한 물을 넣어가지고 보관을 할 거고 커피는 여기다가 타려고 해요. 아까 내가 설거지할 때 이 컵을 안 가지고 왔었구나. 근데 이거는 너무 얇아가지고 너무 금방 식어 커피가. 그래서 겨울에는 진짜 텀블러가 필수입니다. 저는 그때 요즘 신도시 아줌마 재밌게 봐가지고. 근데 나는 손톱이 없이야. 오진 않았다. 눈 오면 촬영하려고 우산 저렇게 꽂아놨는데 눈 안 오잖아요 지금. 또 뭐 우산 괜히 씌웠어. 에휴. 근데 이렇게만 있어도 좋긴 좋네요. 저 카메라 우산. 사실 이거 이 시려워가지고 지금 좀 못 먹고 있던 거예요. 어?
일단 이렇게 큰 애들은 이렇게 붙어요. 이쁘다. 지금 쌓일 정도로 눈이 오는 건 아닌데 그냥 보고 있어도 기분이 좋네요. 오랜만에 보는 눈이라 그런가? 여러분, 저 정리 다 했고 이제 가보려고 해요. 이제 집으로 또 긴 시간 가야 되거든요. 자,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, 여러분. 안녕!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문을 닫아볼게요. 됐고. 빠이빠이!